깜짝깜짝이죠, 스윙스. 최근에 힙합 보살로 등극했다고요? 예,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된 사건이에요. 아, 나 얘기를 직접 듣다니. 너무 기대돼. 아, 라방도 따로 찾아봤단 말이야. 너튜브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스윙스 할래? 오케이, 할래. 자, 우리 스윙스 씨가 라스 벌써 네 번째 방문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라스 출연을 좀 자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맞아요. 아, 이번에 네 번째 나왔잖아요. 뭔가 계급 올라가는 느낌. 오~ 몇 년이죠 이제? 2013년이었어요. 어? 예, 제가 이제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악 사업을 십몇 년을 했는데 회사 여러 개를 운영하다가 다섯 개 정도를 이제 하나의 지주 회사로 묶었어요. 아, 지주로. 지주 회사. 예. 그래서 나름 의장님 됐어요. 그래서 동생 한 저희 그 회사 안에만 한 80명 정도가 있는데 자랑 엄청 하고 나왔습니다. 예. 아, 대단하네요. 아, 궁금했었어요. 그 래퍼 중 라스 출연 제가 몇 번째로 이제 많이 했는지가 궁금했어요. 예상을 해보세요. 뭐 한 탑 3, 5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의장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과장 감독인데. 아,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순위가 있는데 예, 예. 1위가 슬리피시고요. 아, 슬리피. 아. 걔는 이제 주로 기본 베이스가 비난 걸로 많이 나왔어. 슬리피 형이 래퍼였어. 와. 친해요, 되게 친하고. 그렇지, 네. 친하니까. 2위가 뭐 딘딘. 딘딘. 딘딘 래퍼였어. 딘딘은 또 슬리피 심어다는 걸로 많이 나왔어. 진심인데? 슬리피 씨만 해도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거 딘딘이 약간 진심이에요. 아니, 공동 2위가 또 있는데 예. 그리, MC 그리. 그리. 아, 또. 특수관계야, 특수관계. 그리 래퍼인가요? 잠깐만, 지금 공황장애가 그리고 박재범 씨도 2위고 그리고 박재범 씨도 2위고 스윙스가 3위입니다. 아. 스윙스가 본인이 트럼프랑 동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그래서 들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한국에서 재미로 사람들이 저를 흉내내고 놀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근데 이제 이만큼 이렇게 놀림받고 언급된 상황은 아, 지구의 트럼프하고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지. 예. 유명한 일화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얼마나 소심하냐면 뭐 제가 이제 춤추는 영상을 막 찍었어요. 혼자 재밌게. 근데 거기 이제 와 돈가스가 가루 턴다 라고 해가지고 재밌어? 네, 괜찮아. 재밌어요. 괜찮아. 어떤 받아들여야지. 네, 어떤 날 그게 장난으로 안 보이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밥 먹을래라고 했는데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날 있잖아요, 누구랑. 그래서 그냥 제 그거 SNS 차단했어요. 진짜 가루 터는 거 차단했어? 네. 그 계정을.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한 몇십 명 차단했어요. 몇 년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수가 나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런 거 보면은 아예 웃기거나 아니면 진짜 누가 열받게 잘 써요. 누가 봐도 제 속을 이렇게 들춰낸 거죠. 그럼 그냥 1초만 열받고 그냥 딱 넘어가요.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재회를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요. 아, 저 너무 신기했었어가지고 사실 그 뭐냐 스윙스 형님이 그때 한참 유튜브를 장악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네. 저희 돈가스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10명 중 9명 바로 넘어. 근데 그때 마침 골목식당에서 스윙스 형님이 게스트로 나온 거예요. 저도 그냥 거기 리뷰하려고 유튜브 갔는데 포장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스윙스 형님이 딱 있는 거. 그때에서 맞췄구나. 네, 저도 전 헛스윙스라고 따라. 헛스윙스? 네, 헛스윙스. 그때도 패러디를. 네, 저도 부캐 뭐 이런 거. 헛스윙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헛스윙스는 편하게. 형님은 스윙스셨는데 그냥 그 당시 때는 그냥 뭐 돈가스 좋아요 막 이러면서 여자애들한테 가서 돈가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랬더니 스윙스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 돈가스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말을 걸었죠, 형님. 뭐 어떻게 저 형님 따라하는 뭐 이런 유튜버다. 헛스윙스라고. 예, 헛스윙스입니다. 뭐 기억이 나세요? 오케이. 내가 지켜볼게요. 내가 당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내가 지켜볼게요. 아니 그냥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큰 무대에서 우리 만나요. 내가 응원할게요. 하면서 갑자기 하이파이브 딱 해주시면서 오늘 큰 무대가 이 라디오스타. 와 진짜 듣겠다. 오늘 만나지? 근데 이거 만나지? 기억 안 나. 제 그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기억나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를 흉내내는 유튜버 뭐 연예인이 그냥 몇십 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봤는데 뭔가 나를 너무 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를 조롱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사실 되게 미워하고 있었어요. 얘는 진짜. 그래서 그때 홍대동에서 봤을 때 돈가스집 앞에서 봤을 때 보자마자 알았어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허수인만 해. 그때 개다. 잡히기만 해. 절대로 뭐 어떤 뭐랄까 수치 줄 건 아니고 지금 감정이 풀렸는데 그땐 진짜 너무 미웠어요. 그냥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어우 더러워 진짜 계속. 아, 나온다 했을 때 전 봤는데 제 친구가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봤어요. 근데 어디서 분명히 봤어요. 근데 그 친구를 닮았는데 살이 이만큼 찐 거야. 아, 허수인수였구나. 아까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알아요? 했을 때 제가 몰라요 이랬거든요. 모른 척을 하려고. 근데 이제 그냥 집에서 아, 그 뭐랄까 쪼잔한 사람 되기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아, 근데 아. 너무 잘하시더라. 너무 그냥 그때 영상을 몇 개 봤었거든요. 4, 5년 전에. 아, 근데 진짜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되게 뭐 엄청 보수가 된 느낌이라서 앞으로는 친하게 아주 좋겠어. 의장 얘기 잘 들어. 그래. 허수인수하고 수인수 만나요. MZ들과 잘 맞아요?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MZ를 정의했을 때 그냥 제 어릴 때랑 비슷해서 아, 그냥 나 어릴 때 모습인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38 됐으니까 이제 제가 꼰대가 안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38살인데 뭘 그래. 아니, 세븐보다도 어리잖아. 그렇네요. 아, 예. 86년생이에요. 맞습니다, 형님. 아, 그래서 뭐 나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요즘 친구들 특유의 그 너무 멋대로인 거에 대해서 적응을 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카톡을 하면 같이 일하는데 답장을 읽고 안 한다 하면 그냥 넘어가지시나요? 대답을 보면. 해야 될 상황에 카톡만 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몇 시까지 올 거야? 그냥 읽고 10. 그럼 안 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와? 아, 그러고 오죠. 내 시간에 가고 있다라는. 저는 대답을 되게 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하면 전 전화해서 교정을 해요. 만나서. 아, 그래? 아,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좀 확실한 걸 좋아하고. 전화하면 꼰대죠. 잠깐만. 그러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안 오진 않잖아. 아, 아니요. 냅두면 계속 지각하고 아, 변명하고 그런 거는 뻔뻔해지고 아,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고 왔는다든지 이게 음악하는 친구들이 혹시 그 자유로운 건 이해하는데 근데 그 형이 젊었을 때 그렇게 했었잖아. 처음에다 보내서 다 그렇게 앉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앉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이상해요, 그래요. 아무튼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말이 사이를 두고 좋게 지내자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를 없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이가 가깝더라도 이제 이게 담이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을 난 높지 않게 낮게는 지내는데 확실한 담은 원해요. 그렇죠. 네. 그런 성격이에요. 난 찬성. 아, 저도 찬성.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힙합 극적이죠, 스윙스. 최근에 힙합 보살로 등극했다고요. 예,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된 사건이죠. 아, 나 얘기를 직접 듣다니. 아, 너무 기대돼. 아, 라방도 따로 찾아봤단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야, 좋아요 눌러야지 지금. 뭔데요? 아, 예. 너튜브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스윙사 할래? 오케이 할래. 누구 나오는데? 아, 지상열 형님. 아, 그럼 가야지. 김포로 가재요. 오케이. 저희 집에서 멀어요. 2019년쯤에 이제 예능에 하나 같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해주셨어요. 아, 찍으러 다시 이제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다른 후배 개그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먼저 시계를 줬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찾고 뭐 약간 이런 그냥 스포츠 시계였어요. 용차인데 제가 아마 떨어뜨렸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아, 우리가 이제 뭐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야 너 그 시계 줬다 한번 바꿔 찾아 뭐 요 정도 애플이었는데 윙스가 개껄 떨어뜨린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누가 봐도 일부러 안 그랬으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고 했는데 되게 올라갔어요. 분위기가 올라가고 약간의 그런 아슬아슬한 무례함이 있었고 제가 원래 TV에 나올 때 항상 상대분들이 저한테 무례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 받아주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표현의 자유를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조롱 같은 거 이해한다는 있어요. 얘기죠? 네. 지상열 형님이 이제 너 시계 좀 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풀어 드렸죠. 롤렉스 시계인데 이제 가격이 좀 나가요. 가격 반억 정도 됩니다. 롤렉스 한 5천 되죠? 5천 오케이. 참고로 전 시계는 저한테는 그냥 멋 그 자체예요. 저 시계 시간 한 번도 안 맞춰봤어요. 그냥 팔찌네요, 팔찌. 이 핸드폰이 그래. 위성으로 하는 게 훨씬 정확해요. 뭐하러 그런.
야, 이건 그럼 멋이고 내 자랑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형님께서 이제 야 이거 방수되지 이런 거여서 무슨 말이지 방수되냐고 그래서 방수되지 이런 거여서 갑자기 이걸 딱 이제 술잔에다 탄 거예요. 술이 들어와 있는 잔에다 제 시계를 넣은 거예요. 멀쩡한. 저도 반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약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웃기기도 했어요. 한편 웃기기도 해가지고 기분 좋게 취하고. 근데 이제 그 어느 지점에서 제대로 폭발을 했냐면 감정적으로 그 소개글을 봤어요. 이제 영상 옆에 소개글을 봤는데 이제 너튜브 가면 소개글을 반드시 쓰잖아요. 뭐 힙합 되게 멋인 줄 아는데 손 다 고소타게 하고 선비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조롱 섞는 이제 그렇죠. 많이 썼네. 그 같은 걸 이제 그렇게 뽑았구나. 네네. 그러니까 지상현 형님은 오히려 장난 좋아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저는 인식이 됐고 이 글이 저는 너무 그래, 화가 나. 애들한테 이제 화난 거잖아요. 네. 네. 지상현 형님한테는 크게 어떤 뭐 악감정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그날 밤 키고 이것저것 일들이 있었어. 나 그렇게 뭐 큰 문제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오케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많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it's okay요. 여러분 내 시계 보여줄게. 확인했더니 돌아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안 고장 났어. 큰일 안 났어. 괜찮아요. 대인배 우리 스윙스가 먼저 딱 손을 딱 먼저 그럼요. 내미는 것도 네.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 영상으로 한번 딱 뭐. 오케이. 어디다 하면 될까요?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스윙스입니다. 그 시계는 멀쩡하고요. 저도 그런 일이 코미디하다 보면 진심으로 생길 수 있고 제일 오히려 걱정되는 건 저도 되게 잘 이런 걸 받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움츠러들까 봐 진심으로 싫어요. 저는 유쾌한 세상을 좋아하고 놀림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남을 놀리기도 하고 뭐 힙합이라는 장르도 그렇고 형님을 전혀 미운 마음 1도 없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재미있는 연예계 활동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물론 형님이랑 다시 술을 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네. 하지만 먹지 마. 네. 야, 나랑 맥주 마셔 그냥. 네 이제 형님도 정말로 저 진짜 뒤끝 없으니까 뭐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밀면서도 이별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 아까 네. 브루노 마스 콘서트만큼이나 본인 공연이 화제가 됐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APR 캠이라고 제 지주회사. 아 지주회사. 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되게 과감하게 공연을 열었는데 굉장히 저희의 실력과 인지도와 가격 등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한 바람에 99,000원 정도 했었어요. 네. 예매를 하면 보통 콘서트를 할 때 저희가 몇 초 만에 매진되길 바라고 그 규모에 맞게 예약을 하잖아요. 예, 예. 열자마자 이제 하루 지나고 있는데 한 700석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프로죠, 7%. 예. 조롱도 엄청 들어왔어요. 분위기에 이제 조롱이 들어왔는데 그냥 우리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냐. 물론 창피한 와중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물론 내가 선택했지만 그냥 내려놓자 일단. 어쨌든 뭐 몇 억을 손해보더라도 그냥 나 무료로 전환할래. 그리고 내가 이거를 쏘는 사람이 돼서 너네 내 파티에 초대됐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자라고 했어요. 다들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유. 동작은 이건 다른데? 소름 돋는다. 아 소름 돋아서? 아, 약간 무섭다. 이 사람 미쳤나? 본인 멋있다고? 다 찼어? 아, 터너스 7,000명 정도 찼어요. 찼다니까? 네, 무료로 해서.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 나긴 했어요. 아주 혼자 산 700분은 어때? 돌려줄게. 다 환불을 해드리고 전액 환불. 의리 좋았던 날 믿어줬던 7,800명은 대신 너네 친구까지 해서 4명 이렇게 오게 해줄게.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다음부터 이제 티켓값 좀 내리고 네. 싸게 하라는 메시지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요. 네. 돈가스 윙스를 탈출한 프로 다이어터 스윙스 씨. 스윙스가 운동할 때 그 상탈을 하시고 운동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냥 헬스장 제 거니까 벗고 그냥 운동. 그만큼 이제 다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벗고는 아직 없어요. 그 정도까지 만들 생각. 이건 있죠, 이거는.
이거 이게 뭔가 아니 얼마 전에 다시 상체가 김계란 씨 그 유튜브 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중량을 치시던데 아 그래? 저도 그거 봤는데 저 제가 100치거든요. 아, 100쳐? 되게 잘 치자. 130을 치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 140을 쳤고 15kg 가까이 빼고 135로 내려왔어요. 와 130. 네, 이거 기록 중요하잖아요. 아니 어마어마한 거죠. 어, 한번 보여줘요 그럼. 아 그까 가슴 한번 보여드리죠. 아니 뭐 진짜 그래요? 아니 뭐 아니 그 윙스 좋아. 와 워터밤이다. 왜? 좋아. 좋네. 윙스 좋아. 야 좋다. 근데 기대한 거 없다. 야 멋있어. 아 멋있어. 윙스 좋아. 가슴 보여달라니까. 아니야 진짜 보니까 몸이 좋네. 아니 근데 저게 진짜로 대단한 게 이 타고난 가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체형이거든요. 아니 저는 그저께 세윤이 형을 사우나에서 만났거든요. 사우나에서. 근데 진짜 몸이 좋아졌어요. 왜 요즘 왜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우울할 때 운동해야지. 근데 진짜 좋아졌다니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좋아요.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복근 없어.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아,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줘. 이건 그냥 뭐 우리끼리 한번 보고 말게요. 우리끼리 한번 보고. 편집할게요. 아니 편집할 건 뭐하러 봐. 유세윤이 나중에 저기 우리 저 제이슨한테 보여줘 영상을. 보내줘. 이 스태퍼가. 스윙스 씨가 실은 그 가슴 근육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고요? 아, 예. 엉덩이? 아니요. 다 보여주는 건가? 네, 갑자기 다 보여주고요. 잘하나요? 네, 네. 저기요, 예. 엉덩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윈드밀 비보잉 있잖아요.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살찌면서 고등학교 때 엄청 찌고 그 한창인 20살 때도 못 돌았어요, 그거를. 근데 요즘 돌아? 네, 요즘 돌려요. 예, 풍차 한번 가자. 아, 그래, 그래. 이 노래의 비보이를 예! 이렇게 웃었어요, 형님. 아니, 아니. 아, 바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헛스윙스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가루 묻히기는 할 수 있어요. 떨어지지, 가루. 내가 묻혀가지고. 재밌다, 재밌다. 아유, 아쉬워. 가루 묻히기. 아, 저는. 아니, 단계가 돈독해지네. 아까 누우려고 했는데 그렇지 참았습니다. 묻히고 털고 묻히고 털고 한 명 털고 한 명 묻고